감동입니다. 감동글입니다. 네. 1997년 제가 물리학과 3학년 시절이었는데요. 물리학이 재밌긴 한데 물리를 계속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약간 좀 방황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TV에서 우연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카스파로프하고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하고 체스 시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겼죠. 이 카스파로프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려 만 19년 동안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그래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체스 역사를 쭉 봤을 때도 그 역사상 최고의 그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우리 기억에는 딥블루한테 이제 패배한 선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뭔가 좀 이렇게 실용적인 일을 해보자, 인공지능 만드는 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전자공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2006년 졸업하고 2007년에 이제 IBM 왓슨 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IBM은 이제 딥블루는 끝났고 그 퀴즈쇼 제퍼디라는 퀴즈쇼에 나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제퍼디 선수 두 명을 갖다가 2011년 2월에 그 왓슨 사이트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 퀴즈쇼를 벌이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최종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둘을 압도적인 차이로 이제 왓슨이 물리쳤죠. 그래서 왓슨이 맞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인간이 쓰는 자연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규칙이 잘 없어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반어법 이런 거를 막 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시어를 줍니다. 문학에 등장하는 지명수배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떤 절대적인 악을 상징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라뚜르의 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놓치기가 어렵다. 뭔가 같으세요? 예, 사우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시어를 보면은 이 원작은 이제 문학 작품이 맞죠. 근데 이게 어떤 정부에 의해서 지명 수배 당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우론이. 근데 이런 이제 그 은유적인 표현을 컴퓨터가 이제 잘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왓슨이 제퍼디에서 우승하는 걸 보고 귀국해서 2011년도부터는 이제 아주대학교에 있었는데. 올해 1월이었죠. 그 네이처지에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컴퓨터가 그 유럽 챔피언 파노이를 갖다가 이제 무찔렀다. 5-0으로 이겼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대국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논문에 나왔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제가 처음 한 거는 이거였어요. 인공지능이 정말 그 컴퓨터가 생각하는 지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지능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앨런 튜링이 제안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 유행하기 전에 이제 심심이 카카오톡 전에 나왔던 MSN 메신저에서 심심이라는 게 있었죠. 심심하면 얘 데리고 이렇게 막 농담 따먹기 하고 이렇게 데리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심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채팅한 기록을 여러분이 보시고 어느 쪽이 심심이고 어느 쪽이 전지를 갖다가 금방 구별하실 수가 있으면은 이 심심이는 튜링 테스트를 실패한 겁니다. 뭔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튜링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이 바둑 인공지능에다 적용을 해본 겁니다. 파노이하고 알파고가 둔 그 기보를 보고 제가 어느 쪽이 알파고고 파노인지를 가린 상태에서 막 놔봐서 어느 쪽이 알파고 같다는 걸 이제 맞출 수 있으면은 이 알파고는 바둑 두는 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못 찾았어요. 저야 뭐 바둑 실력 형편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당대 최고의 그 고수들이 봐도 구별이 안 된대요. 그 얘기는 튜링 테스트를 여기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알파고는 바둑 두는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건 이겁니다. 이 알파고가 KGS라고 하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 6단에서부터 9단까지 기보를 보고 학습을 했대요. 제가 이제 이런 사이트 가면 뭐 7단 이렇게 놓고 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한 것 중에는 저 같은 하수가 둔 보고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마들, 그러니까 나쁜 거를 잔뜩 배운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얘가 진짜 프로기사들, 고수들만의 바둑을 보고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 내지는 이미 이 시점에서 알파고는 파노이를 뛰어넘었으니까 알파고가 둔 기보 가지고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둑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수읽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그만 좀 바둑판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대가 이제 저기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다음 수로 어디를 둘까?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줄 바둑판이니까 9981 상대가 하나 둔 데를 빼고 80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요 자리를 두면은 상대가 이제 어떻게 응수를 할까? 또 이제 79가지가 이제 각각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다 세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를 가지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내가 선택해야 될 장면으로 돌아가서 어떤 수가 내가 이기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었을까? 그거를 따지는 게 무차별 탐색 기법이에요. 가장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딥블루는 카스파로프를 갖다가 바로 이 방법으로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보면 굉장히 멋진 이제 도시 야경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는 모나코에 있는 카지노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몬테카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카지노, 주사위를 굴리는구나, 확률을 따지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굳이 이거를 갖다가 다 세봐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이 중에서 일부만 한 0.1%만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기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지를 따져보자. 이게 이제 몬테카롤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이 점점 커지면은 그 표본 집단이 전체 집단의 특성을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둑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0.1%만 추출해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표본 집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이 나오고 두 번째 또 그 바둑 인공지능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하드웨어의 발전이었습니다. 딥블루는 97년 제작 당시에 세계에서 259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였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죠. 이런 순서를 매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op500.org를 가시면은 1년에 두 차례 조사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부터 500등까지를 갖다가 쫙 리스트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파란색 커브가 조사 시점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그 성능이에요. 지금은 중국에서 만든 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일본 거였고요. 고전에는 좀 미국 거였고 이런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빨간색 커브가 500등짜리입니다. 리스트에 딱 턱걸이 하고 있는. 그래서 놀라운 거는 1등 슈퍼컴퓨터가 한 8년 정도 지나면 이제 500등이 돼요. 그 사이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500등짜리 슈퍼컴퓨터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노트북이 됩니다. 이게 지난 20여 년간 전자공학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그 맞춰왔던 트렌드예요. 이런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알파고 이제 딥블루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비교하면은 스마트폰이 한 3배 정도 속도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시는 GPU,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하는 데 필요한 그 그래픽 카드는 이 스마트폰보다 한 100배 정도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는 이런 GPU를 갖다가 한 200개, CPU를 한 1200개. 그래서 딥블루하고 알파고를 비교하면은 20년간의 이제 격차가 있는데 이 알파고가 한 100만 배 이상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몬테카를로 방법의 발명, 두 번째 하드웨어 놀라운 발전. 그래서 바둑 인공지능의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알파고 이전까지는 저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프로 기사한테 감히 맞두지는 못하고 한 네 점 정도 이렇게 먼저 놓고 두면은 이제 둘만한. 그랬는데 역시 그 알파고 입장에서도 바둑에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의미 있는 시간 내에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둑의 경우에서는 10의 170승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파고가 주목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초에 두세 가지 수밖에 못 보는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이 80가지를 갖다가 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모양을 보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일찌감치 제외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이해하는 게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패턴 인식에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획기적인 성능을 내고 있던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아까 이제 정재승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하고 고양이를 갖다 구별하는 거가 컴퓨터한테 처음에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 둘을 구별하는 규칙이 뭐냐 이거를 갖다가 넣어주려고 했는데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수많은 예제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컴퓨터한테 네가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딥러닝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잘 알려진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유명한 서양 화가들의 그림이죠. 이런 화풍을 갖다가 학습을 시키면은 저기 왼쪽 위에 있는 풍경 사진을 넣어줬을 때 내가 그 그림의 컨텐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풍을 갖다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처럼 싹 바꿔줘서 저 같은 문외한이 보면은 멋지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최근 2, 3년 사이 획기적인 성능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술, 바둑에서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해하는 딥러닝 기법을 바둑에 적용하면은 잘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알파고죠. 그래서 알파고가 인간이라면 수천 년이 걸렸을 그런 학습을 뭐 단 며칠 내에 해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죠. 도대체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를 도널드 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실험이죠. 개는 음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왜 그러냐? 음식을 보면 시신경이 활성화되고요. 그게 시냅스 1을 타고 전기화학 신호가 넘어가서 침 분비를 관장하는 혀 근육 신경이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습이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블로프가 이런 실험을 반복을 하면은 음식을 주면서 종을 딸랑딸랑 쳐주면은 청신경이 같이 활성화가 되죠. 그때마다 저 혀 근육 신경이 같이 활성화가 되니까 아 시냅스 2도 연결이 원래는 약했는데 점점 강해져야 되나 보다. 그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학습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지만은 사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저 특정한 시냅스가 연결이 점점 강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으로 갖고 오면은요 인간 고수들은 저 왼쪽과 같은 장면에서 조기를 둔대요. 이제 흑돌 흑이 둘 차례인데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서 하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 신경망으로 흉내를 내기가 굉장히 쉬운 패턴 인식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왜냐? 바둑판의 상황이 누가 하든지 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숫자로 딱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빈자리는 0, 흑돌이 있는 데는 1, 백돌이 있는 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느 분이 하셔도 다 똑같이 저런 그냥 행렬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간 고수는 저 자리를 두더라. 그래서 조기 1, 저 자리가 이제 나오게끔 이걸 갖다가 한 줄로 쭉 늘어놓고요.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연결들이 있는데 저 연결의 가중치, 숫자를 갖다가 이제 찾아가는 게 알파고가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그 위력은 강화학습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강화학습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도학습의 결과 저기 신경망의 가중치가 0.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0.4로 한번 바꿔봐요. 왜 그런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꿔봐요. 그런 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은 각게 놔두고 알파고 두 가지 버전 간의 바둑 시합을 이제 막 합니다. 그랬더니 주로 0.4인 저 알파고가 주로 많이 이기더라. 그럼 0.4를 이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크게 하면 더 잘 될까? 0.5로 이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0.4가 오히려 더 많이 이기거든요. 그럼 저거는 0.4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가중치는 결정이 됐고 나머지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요. 이게 강화학습 과정이에요. 이런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이 숫자 장난을 갖다가 계속하게 되면은 지도학습만 한 거하고 강화학습을 한 거하고 강화학습을 한 게 승률이 80%. 바둑으로 치면은 한 점 이상 이제 실력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을 흉내를 냈고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기사의 평균적인 안목 에서부터 한 점 정도 실력이 이제 더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세돌고단하고 붙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3월이네요. 3월에 알파고하고 이세돌고단의 이제 시합이 있었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중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국에서 이세돌 구단의 이제 신의 한 수, 저 78수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이세돌 구단이 이런 신경망의 어떤 그 과학적 원리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본능적으로 그걸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망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한 가지 커다란 맹점이 있어요.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얘가 대체로 바둑을 잘 두죠. 이세돌 구단한테 네 판이나 이겼으니까 엄청나게 잘 두는데 실력에 걸맞지 않게 이상한 짓을 해요. 1국에서도 있었고 3국에서도 있었고 4국에서 그게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존의 바둑에서 전혀 나왔을 것 같지 않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백돌이 저렇게 눈목자 이렇게 막 그 대눈목자 듬성듬성 잘 나오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놓고 또 갖다 딱 끼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고가 이상한 수들, 떡수들을 갖다 연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을 이겼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대결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바둑을 인공지능이 사람을 못 이긴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까? 직관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관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일까?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을 때도 직관이라는 게 필요할까? 어쩌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이라는 개념에 약간 이렇게 우리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튜링 테스트로 알파고가 바둑 두는 지능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둑판은 원래 19줄이거든요. 그거를 20줄로 한번 바꿔봅니다. 한 줄을 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바둑 인간 고수들한테 두라 그러면은 그럴듯한 바둑이 또 나와요. 그런데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20줄 바둑판에서 다시 내일 당장 재대결을 펼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세돌 구단이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왜? 그 19줄 이렇게 행렬들이 만들어진 게 다 헝클어지거든요. 한 줄 늘어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 바꿨는데 좀 이상하죠. 바둑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그 관점에 대해서 러셀하고 노빅이 이제 제시한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려고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가 새들은 이렇게 파닥거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늘을 잘 날기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실용적인 견해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홉스테터는 이걸 제시했어요. 제가 이제 이세돌 알파고 버전으로 좀 바꾸면은 우리가 알파고를 만들므로써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바둑을 잘 두는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 두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야 된다. 이제 어떤 본연의 연구 목적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바둑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둑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비슷한 혹은 사람을 뛰어넘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게 바로 체스입니다. 체스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Deus Ex Machina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직역하면은 God from the Machine입니다. 기계가 발전을 거듭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매트릭스 레볼루션에서 매트릭스를 관장하는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컴퓨터, 그 기계의 이름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나온 논문에서 하는 얘기는 체스에서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창의적인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뻔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잘 그러지를 못하더라. 지난 10년간 9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사람이 인간이 이제 체스 컴퓨터하고 여러 번 맞섰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방법은 잘 들으십시오. 컴퓨터의 창의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뻔한 길로 몰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겨우 비길 수가 있었어요. 2006년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의력이 인간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는데 특정 분야로 깊이 들어가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불금을 보내시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당부해 드리면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30년 뒤에 특이점이 온다 그러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단 2년 뒤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게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놀라운 그 이제 이벤트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 아까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꼰대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신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직업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해주고 하는 거 좋지만은 이게 맞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그 인공지능하고 이제 사람의 두뇌의 대결을 그런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임창환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